용자 TV. 제가 제품들을 한개 왔는데 이거를 이제 선반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이쪽 상부 쪽에 여기 달려고 하거든요. 설명서가 안 와서 그래서 지금 지인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자, 가는 길에 오늘 먹을 것좀 사려고요. 근처에 홈시시에 브랜드 매장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장좀 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장이랄 건 없지만 뭐 좀 샀어요. 좀 사고 그리고 이제 박쥐를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. 오늘은 웅녀는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. 혼자 솔캠으로 가게 됐어요. 오늘 웅녀 컨디션이 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솔캠을 좀 오랜만에 가게 되었고, 제가 원래 오늘 새로 구매한 것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, 오늘은 쓸쓸한 솔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재미있는 캠핑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. 가서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솔캠을 혼자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주차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. 근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, 오늘은 텐트를 칠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스트레스 모드로 캠핑을 좀 안 해서 실내에서 좀 즐기려고 합니다. 지금 간단하게 좀 먹을 거좀 가져왔거든요. 그거 한번 볼게요. 음료가 좀 챙겨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, 아 진짜 걱정했는데 수저하고 이게 그 칼하고 안 가져온 줄 알았거든요. 다행히 손에 있는 게 있어서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됐었네요. 일단은 오늘 족발 가져왔어요. 이거 좀 잘라가지고 먹을 거거든요. 대충 이게 좀 찬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나는 찬게 맛있는데 대부분은 따뜻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. 댓글에다 좀 써주세요. 난 찬 걸 좋아한다, 난 따뜻한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. 이게 새우젓이 진짜 맛있더라고. 이거를 맥주도 노브랜드에서 사왔어요. 지금 그리고 이제 무수도미터를 수리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. 너무 고단으로 안 해놓고 3단 정도만 해놨어요. 기름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 무릎 담요 같은 거 좀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. 무릎 밖에다 밑에도 틀어놔야겠다. 그래야
어, 발이 좀 따뜻하지. 자, 일단은 오, 라면 좀 먹을게요. 오늘은 220V를 써서 비화식이죠. 비화식으로 라면을 끓여볼까 합니다. 이게 뭐냐면 그 라면 포트기 있잖아요. 옛날에 유명했던 건데 라면 포트기가 집에 있어서 라면 포트기를 가져왔습니다. 요거를 써서 할 생각이에요. 뭐 되게 많아요. 라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이게 부시창고여가지고. 올리고 최대치로 올릴게요. 물이 그래도 꽤 빨리 끓어요. 지금 확실히 전기로 했더니 빨리 끓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라면. 오늘은 삼양라면입니다. 이거 먹을게요. 불이나 좀 켤까? 아, 그리고 요것도 좀 달았어요. 요거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달아놨고. 저는 이거 아직 AS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. 빨리 AS 받아야 되는데.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끄는 것 같아요. 슬슬 포장을 뜯도록 하겠습니다. 쓰레기다. 어우, 세다, 세다. 왔다, 왔다. 문 열어야겠어요. 맛있겠죠? 지금 더군다나 이제 찬바람이랑 만나니까 이게 라면이 더 면이 쫄깃쫄깃해지거든요. 라면은 원래 면이 쫄깃쫄깃해야지 더 맛있거든. 먹어볼게요. 어? 눈 오는데? 오. 자, 보세요. 어우, 이런 날은 원래 문을 열고 먹을까? 물을 열고 먹으면 어, 약간 추워야 라면이 맛있어. 아, 어우, 역시 라면을 먹으니까 더워, 더워.
이렇게 하면요 조금 따뜻해. 밑에가 이제 내려가니까. 원래 이거 열어놓으면은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춥거든요. 근데 지금 좀 따뜻해. 시동키는 위쪽에다가 올려서 이거를 해놨습니다. 위로 올라왔는데요. 위에 공간은 제가 처음 거의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, 지금 위쪽에 일단은 이쪽 부분이 제가 자는 공간이고, 이쪽 옆쪽은 이제 옥녀가 자는 곳이거든요. 좀 올려놓는 편이에요, 보통. 그리고 무시동 히터도 밑에서 이제 틀어놓으면 온기가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, 그거 생각해가지고 한쪽은 열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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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온 김에 촬영 편집 좀 조금 할까봐요. 아, 간밤에 그래도 잘 잤습니다. 잘 잤는데, 너무 일찍 잤어요. 일찍 잤어요. 일찍 잤는데, 늦게도 왔어요. 그동안에 피곤이 밀려있어가지고, 아, 이 시간이 9시입니다, 9시. 너무 늦게 가나가지고, 상당히 좋습니다. 저희가 캠핑을 하기는 좀 사실 힘든 곳이고, 그냥 스트레스 모드로 그냥 차박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,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알아듣기에 물도 흐르고, 여기는 이제 마라톤 코스인가 보다. 자전거 타는 데인가? 네, 이렇게 자전거 길도 나 있고. 네, 이쪽으로는 뭐 푸드트럭도 보이네요. 네, 푸드트럭도 보이고. 요건 이제 허가 받은 차량이 하나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이렇게 무시동 히터 찾았습니다. 이 자꾸 빠져가지고 외부에다 그냥 설치를 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배관 넣어서 이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, 이용을 하는 상태입니다. 위에 텐트를 미리 좀 접을까봐요. 텐트를 좀 미리 접도록 하겠습니다. 단점이 끈이 씨 저래. 끈을 잡을 수가 없어. 자, 일단은 오늘 내부에 천장은 다 내렸습니다. 이 정리도 다 했어요. 집에 갈 때 이제 무시동 히터만 정리하면은 갈 수 있어요. 피 좀 먹어볼까? 피는 그냥 종이컵에다 먹을까? 아, 근데 오늘은 쓰레기 양가지고 하는 게 제가 낫긴 한데, 그래도 여기다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오늘. 코드부터 먹고, 커피를 넣을 거예요.
진하게 말고 한 이 정도만. 저거다 폈는데 저쪽에 매달려 있네요. 아, 이래서 안 접혔었구나. 그래도 뭐 다행히 부서지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고. 아, 좋은 경치는 아니지만 자동차 경치네요. 배터리 다 닳았겠는데? 어, 아니네. 좋은 경치는 차들 말고 있어요.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게 있는데,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알코올 안 가졌어요. 알코올 가져오면은 여기다가 뭐라도 좀 대표 먹을까 싶었는데. 물 끓이면 물 넣고 먹을 생각입니다. 만두를 여기다 넣어서 먹어야겠다. 이것도 있긴 있거든. 닭꼬치도. 만두를 여기다 넣으려고요. 이렇게 해서 맛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. 근데 만두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가지고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? 만두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. 그래도 일단 부어봅시다. 끄니까 만두 숨이 죽네. 일단 조금 넘어서까지 이 정도? 뚜껑을 좀 닫아보자.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맛있을지가 문제야. 맛있을지가. 맛 없을 것 같아. 2021년 1월 25일까지 지난 거 먹고 있어요. 버릴 순 없으니까. 일단 안에 내부는 굉장히 따뜻해요. 따뜻한데 단점이 있어. 발이 너무 시려워. 그게 최대 단점이에요. 이게 어렸을 때 뉴스 보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. 어렸을 때 어르신들 보면은,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하셨지만, 뭐 뉴스 보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근데 요즘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, 그래도 먹을만은 합니다. 배고프니까 뭐 안 맛있는 게 있겠어요? 자, 그리고 레몬 향이 약간 나는데 그래도 맛있는 게 있어요. 만두도 있습니다. 만두도.
단두를 넣은 게 신한수예요, 신한수. 진짜 맛있다. 와. 자, 가는 길에 이거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. 네, 지금 여기에다 이제 원래 무지동이토를 올려서 사용을 했어요. 근데 요거 이제 몰테일에서 구매를 했는데 되게 짱짱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무지동이토 올려놓고 선반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무게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어서 여기다가 뭐 물 같은 거 올려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요 이 웅녀 없이 솔캠을 나왔는데 고생만 하다 돌아가는 용재였습니다. 네. 다음 주에는 웅녀하고 같이 동반해서 같이 캠핑을 갈 것 같고요.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좀 다시 추워져가지고요. 따뜻해질 거라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따뜻해지기도 했는데 다시 또 추워지더라고요. 다시 또 뭐 한 판에 뭐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지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한 대략 몇 시간 정도 주말이 남아있잖아요. 주말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. 평일에는 또 용자TV 영상이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 용자TV 영상 또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주간 또 파이팅 넘치는 한 주 열심히 잘 보내시고요.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말에도 캠핑스토리 용자TV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사 용자TV